무심코 이 음식을 덜렁 집어서 맛보시다 보면, 응? 녹두전인가? 하실 겁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녹두전과 아주 흡사하죠. 안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입에 맞도록 조금 바꾸셔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키노아는 한번 헹궈서 두세 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줍니다. 불리는 시간이 길수록 갈때 쉬워집니다. 봄에 텃밭에서 수확한 당근이 명이 아주 깁니다. 채를 치고요. 나머지 채소들도 다집니다. 이것들을 전에도 넣고 양념장에도 쓸 테니까 약간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사실 요즘 국산 녹두는 구하기도 어렵고 산다고 해도 정말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퀴노아를 갈아서 이렇게 채소 등을 넣어서 해 먹으면 아주 맛있는 녹두전 맛이 납니다. 고기가 꼭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갈아서 넣어 주셔도 좋지만 채소만으로도 얼마든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양념장을 만드실 때는 각자의 입맛에 맞도록 챙겨 넣으세요. 저희 집은 간장이 짜지 않아서 좀 넉넉하게 사용하지만 간장이 너무 짜신 분들은 채소 등을 조금 섞어서 염도를 낮춰주시면 드시기에 좋겠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맛의 양념장이 완성되었어요. 충분히 불린 퀴노아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왔어요. 두유는 300ml 부어주고요. 소금 약간의 영양 효모는 선택입니다. 살짝 찰기를 더해주는 찹쌀가루예요. 이제 곱게 갈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져두었던 당근이랑 파를 넣어 골고루 섞습니다. 이제 편한 대로 크기를 조절하셔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이걸 만들 때마다 양이 적어서 맘껏 못 드신다고 불만이신데요. 저희 집 블렌더가 시원찮아서 큰걸 하나 장만해서 실컷 드시도록 많이 만들어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지구 어디에 살든 각종 조리 재료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세상이죠. 되도록 내가 사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더러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맛보는 것도 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